이게 무슨 코킹이야 이것은. 손목 어지럽고 그러니까. 내가 손수술 난 다 됐는데 왜 저런 말을 써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제 V체크 그리고 손목에 대한 코킹 이런 용어들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약간 좀 혼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문철 코치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덕콕 이동성 코치님, 유성 코치님과 김호수 코치님과 오랫동안 또 호흡하면서 운동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 코치입니다. 김호수 코치님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트 가르치면 동인들 가르치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했죠? 12년, 15년. 저는 17년 했습니다. 저 원장님 몇 년 하셨죠? 1992년부터니까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네, 30년 정도 하셨고. 아, 동호인분들한테 참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립, 스윙, 스트로크, 스텝 그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사실 배드민턴 원리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V체킹, 코킹. V체킹은 제 원장님께서 창하신 분입니다. 코킹은 사실 골프에서 가져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V체킹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함축이 돼 있어요. V체킹이라는 것을 이걸 용어로 써야겠다는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버헤드스윙을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오버헤드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손목에 대한 스냅스트로크로 가속을 붙여야 되는 이 부분을 팔이 너무 빨리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손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게 되더라도 약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손목의 가속도를 충분하게 못 실어주고 팔이라는 이 축이 임팩트 순간에는 손목 쓸 때는 약간 멈춰주는 듯한 동작이 나오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빨리 손목 쓰는 이런 느낌이나 어떻게 하지 빨리 다음 동작으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걸 동원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이 습관대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아, 이걸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 처음에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레슨을 계속할 때 V체킹 안 됐어요. V체킹 더 하세요. V체킹 더 신경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강습자들이 굉장히 빨리 알아들 수도 있고 아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뭘 더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피드백 받으니까 레슨 중에서도 불러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V체킹이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제가 명확히 용어를 정리해 놓으면서 그 V체킹이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V체킹은 벌써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썼어. 이렇게 손목을 쓴 상태를 임팩트 순간에 쓰고 그대로 내려와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 손목을 쓰는 것은 여기서 배웠는데 내가 여기서 치고 난 다음에 연결 동작에서 빨리 그립을 리턴하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프 스매싱을 하기 위한 V체킹은 이런 식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건 철저하게 V체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V라는 말을, 그러니까 낙엣을 빨리 들어주면 V라는 그 알파벳 숫자가 엇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호인들한테 이 개념을 심어준 거죠. 그러면 이 풀 스매싱이 들어와도 임팩트 스위스팟 존에서 팔이 약간 멈추어지는 듯 하면서 손목이 써져야지 팔이 급격하게 빨리 내려와 버리면 손목 쓰는 게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임팩트 파워가 스냅스트록이 안 실리겠지. 그래서 이 연습을 먼저 충분하게 연습을 시켜서 이 감각을 이해를 하면 여기서 긴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도 역시 임팩을 이렇게 하지만 빨리 아래에서라도 V체킹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내가 손목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스위스팟을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을 만들어주고 임팩트 한번 하고 나면 낙엣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던가요? 약간씩 움직이거나 흐트러지던가요? 흐트러지죠. 그죠?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스매싱만 한번 때리면 이렇게 칠까? 도대체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이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치고 나서는 복귀가 안 되고 이대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셔틀 칠 때 그냥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그래서 아 이걸 V체킹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낙엣을 리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를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V체킹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하면 이게 낙엣이 왼쪽으로 올라와요, 그죠? 낙엣이 이렇게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V가 아니라 이쪽으로 V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간 낙엣을 돌아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고 나서 올라올 때 엄지의 낙엣이 이렇게 반동이 새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빨리 끊어질수록 그런 동작이 많죠, 그죠? 그렇죠. 엄지에 걸려서 반동이 느끼는 거. 그때 이 뒷손가락을 살짝만 놔주고 엄지를 반대로 밀어주면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엄지와 이 낙엣 그립에 마찰력이 생겨요. 이걸 내리면서 바로 돌려주면 바로 2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그립을 만들어주고 좋은 스윙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떤 용어를 차용할 수 있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좋은 용어를 많이 생산해서 그 용어가 그 동호인들한테 쉽게 와닿아진다면 나는 피드백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하프 스매싱으로 V체킹을 연습을 해서 임팩트 존에서 스윙을 할 때 팔의 동작을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면서 하프 스매싱으로 V체킹을 연습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임팩트 존에서는 팔이 멈춰지는 동작이 나오겠죠, 그죠? 어느 정도? 그렇죠.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이때 여기서 멈추면 하프 동작이 되는 거고 이게 아래까지 팔로스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게 되면 자연스러운 V체킹이 나오면서 기본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V체킹을 여기서 끝까지 해주면 엄지와 이 그립의 마찰력에 의해서 돌아갔던 낙엣이 제자리로 빨리 2번 그립으로 돌아가게 되죠. V체킹이라는 용어는 동호인들한테 내가 마찰력에 의해서 2번 그립으로 온다는 설명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낙엣이 돌아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건데 이 영어 표현을 담아야 V체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냅 스트로크, 팔이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늦춰주면서 스냅을 강하게 쓰는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그런 동작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쪽도 있는 거고 사실 이쪽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V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물론 여기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 동작은 포핸드나 백핸드나 V체킹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강한 팔로스루를 통해서 풀스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서 빨리 V를 여기서 V자를 또 만들어주면 작용 반작용에서 흐트러진 그립이 빨리 원상복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를 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약간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치더라도 내가 그대로 올라와 버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출발은 이렇게 서비스 받을 때 그 다음에 때릴 때 이렇게 때려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V체킹을 개념을 이해시켜서 엄지를 밀어주는 거나 빨리 원상복귀되는 이 그립 컨트롤을 이해시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V체킹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브이체킹을 많이 하니까 부상이 온다? 뭔 부상이 와요? 손가락이 골절 생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후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참고돼서 그립에서 문제되거나 아니면 이 스냅을 못 쓰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늘어지는 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보람된 일이지 않겠어요, 그죠? 영업기밀 노출됐다고 강습받으러 안 오시면 안 돼요.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핸드 백핸드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브이체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굳이 그 사람이 이미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뭐 당신 왜 브이체킹을 몰라요 하지 않았어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그런 교수법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그걸 우리가 이해시켜야 되고 체감 능력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럴 때는 브이체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가 스윙을 좀 좋은 스윙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미 다 해놓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이런 스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원심력이 최대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던졌을 때 마지막 회전축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내가 임팩트 순간에 마지막 회전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분절을 이용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스윙 메커니즘 회전축은 손목이에요. 여기서 손목을 최대한 쓰려면은 이 팔이 계속 끌어내려지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팔이 멈춰진 듯하게 손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떨어진 상태를 빨리 잡아당기면 내가 여기서 때릴 때 이 뿌리는 동작을 과감하게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리다 마는 스윙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목의 분절을 최대한 마지막에 이용을 하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팔로스로 던져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임팩트도 굉장히 스윙아크가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깨나 이런 데 부상 염려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툭 던지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런 교수법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후련하게 해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버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이제 사이드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원두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브이체킹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밀어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마지막은 브이체킹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뭘 위해서? 다음 동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게 배드민턴에서 적용되는 손목 코킹을 동호인들이 왜 해야 되는가? 동호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수영하면 되지. 뭐 코킹을 하냐? 그래서 뭐 손목을 뭐 어거지로 세우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 많아요.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분도 있고 억지로 세우는 분도 있고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몸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치자.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육할 때 이제 코킹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킹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었다기보다도 잘 사용하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코킹과 유사한 용어가 원래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건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늘어졌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어느 정도 코킹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는 리스트 코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낱개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리스트 코킹 됐다? 잘 생각해봐요. 배드민턴 칠 때 과연 이 상태로만 계속 치는지 이 각도가 변하지 않는지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걸 코킹이라고 그래요. 골프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교수법 개발할 때 이거 손목을 열어서 젖혀라 손목을 닫아 젖혀라 골프를 예를 들면 골프는 양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손 코킹이 일어났고 오른손 힌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내려와서 자 이걸 이게 코킹 안 된 걸 이렇게 풀면 맞나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어때요? 풀 때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풀어요. 그럼 변하기 시작했죠? 왼손과 오른손이 변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로 끝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왼손이 힌지가 되고 오른손이 코킹이 되죠. 마무리해서 양손이기 때문에 그럼 배드민턴은 한 손으로 치는 거죠.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손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코킹 해봐야 막 이렇게 코킹하는 거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코킹하면 병신 되지. 코킹은 이 정도의 코킹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코킹은 없어요. 배드민턴에 이렇게 치고 어떻게 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뭐 정말로 부득이하게 갑자기 샤틀이 내 몸쪽으로 나는 움직이도 않았는데 몸쪽으로 왔다. 그죠? 이런 거 하겠네. 이런 거.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은 이제 요 안에서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손목의 이런 동작과 이런 동작 또는 이런 봐요.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이 다 각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려가겠죠? 팔꿈치가?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작. 근데 이걸 손목을 절대 코킹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손목을 뭐 개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놔둬버리면 이런 동작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치는 거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치다 보면 약간의 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코킹을 더 써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동작 중에 배드민턴은 이런 동작과 이런 동작이 상호작용을 굉장히 민첩하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코킹을 전혀 안 하는 동작이죠. 이건 기본 코킹만 그대로 들어갔던 얘기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것은 코킹을 좀 더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기본 코킹으로. 아까 얘기한 리스트 콕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냐? 기본 코킹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리스트 콕은.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꼭 이렇게나 꼭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손목의 다양성이 배드민턴은 추구돼야만 내가 순간순간 원하는 위치로 샤트를 보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 코킹을 하면 안 된다. 코킹의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아니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필요한 곳에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써라 안 써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킹이라는 것은 이런 용도인데 배드민턴에서 손목의 가동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동호인들을 이해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에서 이런 동작과 이런 동작은 코킹과 힌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을 잘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손목이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코킹 이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동호인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우리가 짚어놓을 것은 그러니까 스윙 순간에 내가 뭐 이렇게 충분한 여유가 있고 좋다. 그럴 때는 손목을 좀 과감하게 써보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빠른 드라이브를 쳐야 된다. 빠른 드라이브 치는데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아니. 그냥 바로바로 쳐야 돼. 이렇게. 네? 그때는 이제 기본 코킹의 힌지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네? 그죠? 정도의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지 과도한 이런 걸 코킹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코킹이야. 이것은 손목 어지러 꺾은 거지. 그건 무식한 거지.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샤트를 다양하게 치기 위해서는 손목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양성 있는 손목 스킬이나 어떤 이런 롤링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처음에 테스트할 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어칠 때 막 이렇게 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준비 자세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놓고 갑자기 백스미시 때리면 어떻게 돼? 팍! 이렇게 돌아가지, 그죠? 순간적으로 팍! 돌아간단 말이죠? 아니면 순간 팍!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코킹 이론을 접목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코킹 이론을 기본 코킹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고 이게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고 이걸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약간 코킹을 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도 약간 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코킹 이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기본 코킹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만들어주면 받아들인 사람 이해하기가 쉽죠. 편하겠죠, 그죠? 네. 코킹의 단어도 골프에서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배드민턴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피드백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쳤네? 저 이거 뭐야? 코킹 안 났나, 이거? 이거 코킹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급하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오면 저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쳤어, 이렇게. 이거 코킹 안 일어난 건가, 이거? 뭐 무서워. 응? 부인책이 창시자지. 야, 얘가 부인책킹 하고 나한테 얼마나 좋아했냐는 선생님 부인책킹 따봉이랑 맨날.